네, 안녕하세요. 아슬랑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산 하양에 있는 태평농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과 묘목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찍고 왔는데요. 저도 아주 사과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전공이 변대, 뭐 사과에 대해서는 사실 뭐 거의 몰라요. 거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그 자금묘가 뭔지, 그리고 이중 접목묘가 뭔지, 왜두번 접붙였는 이중 접목묘가 자금묘보다 훨씬 더 싼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태평농원은 또 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일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놀러 가는 장소입니다. 예, 함께 가시죠.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경산에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습니다. 이거 무슨 상어나무예요? 예. 아, 상어나무 접붙였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말로 뭐라 그래요? 신짜오? 네, 진짜. 신짜오. 신짜오. 예. 멍, 멍. 베트남 말로 좋다는 말이 뭐예요? 멍 아니에요, 멍? 좋다. 종현 씨. 안녕하세요. 신짜오. 베트남 말로 좋다라는 말을 뭐라 그래요? 랩 tốt. 어? 랩 tốt. 럿돌. 네, 랩 tốt. 럿돌. 네. 아, 럿돌 좋다. 네, 랩 tốt. 여러분, 안녕하세요. 럿돌. 랩 tốt. 네. 럿돌 좋다.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네. 품종은? 네. 품종은 뭐예요? 사과. 사과인데 뭐 홍로 이거 자무라. 잘 몰라? 네. 이런 거 알아야지. 종규 씨가 이거 이제 전문가인데 전문가. 아, 잘한다. 잘해. 베트남. 와, 굿. 루또. 루또. 아, 베리 굿. 야, 마치 로또 같네, 로또, 한국에. 루또. 루또. 종윤 씨, 같은 저 학생은 왜 한국말을 못해요? 사장님 장아들은 한국말 잘 못해요. 아, 저 학생이 사장님 양아들이야? 예. 아, 저 사장님 양아들이면 한국말 잘해야지. 근데 왜더 못해? 나는 내가 아버지가 돈 많아서 이거 공부 한국어 공부 안 해요. 아, 아버지가 돈 많아서 예. 한국어 공부 안 해요? 예. 오케이, 오케이. 그렇구나. 이렇게 1차로 나가면서 비닐 위에다가 묘목을 꽂아 놓습니다.
보시는 이 품종이 제가 사장님께 물어보니까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 한국의 대표적인 사과 품종이죠. 아,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접붙이기를 했죠. 보통 우리가 품종을 얘기할 때는 여기 접수, 이게 품종 이름이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대목이라 그래서 보통 사과 밑에 쓰는 대목으로는 M9 혹은 M26 대목을 많이 씁니다. 둘 다 외성 대목이죠. 키를 작게 한다는 뜻이고요. 보통 요즘은 과수원에 대부분 연령이 많으신 노인들이 많고 하니까 키가 낮은 사과를 많이 선호해서 M9, M26을 많이 붙이고요. 그리고 밀식 재배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여기는 M26을 붙여놨습니다. 그 M9을 붙이느냐, M26을 대목을 쓰느냐,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그때그때 다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농업은 대응의 기술이라 그랬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예를 들어서 M26은 추위에 조금 강해요. 그래서 M26을 많이 쓰고, 그 대신 M26의 단점은 세력이 강합니다. 세력이 강하다는 말은 이게 나무가 뿌리 발달이 아주 그 좋고, 또 뿌리 발달이 좋으니까 위에 가지도 많이 뽑고 너무 많이 이제 자란다는 거죠. 너무 빠르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초보 농군이라면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 M9, N26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농사 기술, 그 다음에 내가 심어야 하는 곳의 기후, 뭐 많이 추운 곳인가 아니면 따뜻한 곳인가 이런 것이 많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토양 환경도 많이 결정이 되고요.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을 알아야 되고 땅을 알아야 되고 다음에 내가 가진 농사 기술 수준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대목에 어떤 품종을 선택하면 좋겠다 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사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시면 M26 2년 특 90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과 대목을 보면, 오늘은 사과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저도 사과를 묘목을 생산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방금 여기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하나만 꺼내 보겠습니다. 잘 안 빠지노. 네, 여기 보면 여기에 뿌리가 나 있는 게 보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금묘라고 합니다. 자금묘. 자금묘가 뭐냐면 한자로 쓰면 스스로 자자에 뿌리 근자. 그러니까 스스로 뿌리를 내려놓는 묘목을 쓴다는 거죠. 자금묘는 보통 이렇게 접을 한 번만 붙입니다. 우리가 사과는 자금묘하고 이중 접목묘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묘목을 구입할 때 여기 한 번만 접붙인 이 작은 묘하고 두 번 접붙인 묘하고 가격 차이를 보면 이게 한 번만 접붙인 이 작은 묘가 훨씬 더 비싸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두 번 접붙이면 사람 인건비가 두 배로 더 들어가는데 두 번 접붙이는 게 오히려 더 비싸야 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 줄 모르는데, 물론 인건비는 두 번 접붙이는 게 더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 생산 과정에서 자금묘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이 자금묘의 묘목이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금묘 생산 과정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관은 사실 뭐 이 대목값이라고 봐도, 사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대목이 많이 자고하기 때문에 대목을 잘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M9, M26인 대목을 어떻게 보통 농가에서 생산을 하느냐면 이렇게 생산을 한대요. 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심잖아요. 이렇게 심지 않고 보통 이렇게 비스듬하게 심습니다. 비스듬하게 심어 놓으면 여기 보면 눈이 하나씩 다 있어요. 눈에서 싹이 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그 다음 해겠죠. 그러니까 1년 차에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이제 순이 터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 다음 해 봄에 여기 복토를 해줍니다. 복토를 해주면 보통 복토는 이제 왕겨나 뭐 등겨 이런 종류들로 복토를 해주면 여기에서 순이 올라온 여기에서 잔뿌리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잔뿌리 이렇게 잔뿌리가 발생하는 거죠. 잔뿌리가 발생하면 이 복토했는 것을 이렇게 다시 걷어내고 이 부분을 잘라서 이거를 대목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아마 2년 되죠. 2년. 2년 되면 여기 위에 접을 붙입니다. 접을 붙여서 요거는 이제 품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사면 요게 이제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 품종을 접을 붙여 가지고 이걸 심어요. 이렇게 심습니다. 오늘처럼 심으면 내년에 그러니까 1년을 키웁니다. 1년을 키우게 되면 여기서 키가 한 1m, 1m 이상 자랍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이걸 팔 수가 있습니다. 파는 게 3년째 되는 걸 파는 거예요. 3년째 되는 걸 파는데 제가 가격을 물어보니까 요즘은 좀 가격이 좋대요. 묘목 한 개에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여기는 뭐 천주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돈이 안 된다고 해요. 보통 이제 만주 넘게 생산을 하는 거죠. 만주 뭐 많게는 5만주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생산하는데 총 드는 손익 분기점이 만주다 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3만주를 심으면 나머지 2만주에 대한 것은 이제 저의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한 주당 10,000원씩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네요. 네. 오늘 저도 여기 와서 묘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복토를 할 때 우리가 왕겨로 하는 이유는 잔뿌리 발생을 더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왕겨를 쓴다라고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종윤 씨 좋다. 로또